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두 달쯤 유튜브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아마 두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중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와 함께 동영상을 즐겨주신 아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 구독자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찍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찍고 있는가?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실제 의자가 하나 있고 의자 뒤에 베개는 의자를 찍은 이미지로서의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chair 그렇게 써 있고 의자란 어떠어떠한 물건이다 하는 게 사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는 실제 의자이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로서의 의자는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글은 개념으로서의 의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찍으십니까? 실제 사물 피사체를 찍으십니까? 이미지화 되어 있는 형상화 되어 있는 형상을 찍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념으로서의 이미지, 실제를 찍으십니까? 오늘 질문이 좀 진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찍은 몽골의 고비 사막을 보여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마 제 사진을 보신 분이 아니면 고비 사막을 이렇게 찍은 작가는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수많은 사막 사진을 보았지만 저처럼 찍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비 사막을 실제 의자처럼 찍었을까? 아니면 이미지로서의 의자로서 찍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개념으로서의 고비 사막을 찍었을까? 여러분과 함께 궁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사진입니다.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실제 사막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이미지로서의 형상을 찍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개념으로서의 사막을 찍었겠습니까? 난해하죠.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소위 당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진짜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줄여서 물으면 당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제 생각이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틀, 사유의 틀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턱 보는 순간에 아, 사막치고는 무엇과 닮았어? 라고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실 겁니다. 무엇과 닮았을까요? 어쩌면 여성의 아름다운 둔부와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지금 내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어떤 기준, 미적 기준이나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 사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을 찍은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사막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피사체건 그것이 어떤 사물이건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을 때 이 사물들은 어떻게 찍힐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 게 대단히 저에게는 깊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과 동떨어진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찍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뭔가 묘하고 뭔가 본듯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본능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제 머릿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는 어디서 들어왔는가 그 근절을 찾는데 대단히 철학적 질문을 했습니다. 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사회가 첫째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서 자신들이 배우는 전문 과목을 전공을 하면 전공에 관계되는 수많이 많은 어려운 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전공자들끼리는 잘 통하지만 일반인하고 전공자는 대화를 하면 전공자의 대화를 알아들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많이 안다는 말은 새로운 말, 남들이 모르는 말을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안다고 하는 것을 다 지우고 봤을 때 뭘로 보일까?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한 장 더 보실까요? 이 사진 역시도 어딘가서 본 듯한 무언가의 한 부분을 따낸 듯한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섹시하고 대단히 풍요롭고 대단히 포만감이 있으면서 풍요로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이고 원시적이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안락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다 주고 보려고 해도 다 주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 작업의 결과입니다. 본체 실물인 의자도 아니고 이미지로서의 형상도 아니고 개념으로서의 어떤 것도 아닌 것을 찍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와 흡사한 무언가를 찍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사물을 낯설게 보고 낯설게 보고 낯설게 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언가 닮아있는 어떤 것 가장 원초적인 이미지와 흡사한 것을 찍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도 역시 보시면 뭔가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섹시하죠? 그 다음 사진은 엑스타시가 흐릅니다.
이런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고 마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듯한, 그래서 끝없는, 끝없이 갈망하던 사랑이나 끝없이 갈망하던 애정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 역시 마지막 사진도 그 후에 길고 긴 여운 같은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찍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찍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사막을 통해서 의자의 실체를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막의 실체를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막의 이미지의 형상을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딱 보는 순간에 사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념으로서의 사막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유의 틀은 이 세 가지 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일탈하려고 하는 게 제 욕구죠. 도대체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여러분들은 사막 그 자체, 의자 그 자체를 찍거나 의자가 형상화된 그것을 찍거나 개념화된 어떤 것을 찍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그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 그로부터 탈출해보려는 try, 도전정신, 이런 것이 바로 작가정신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찍는 인간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진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